어머니 왔어. 왜 그러세요? 오늘 경찰서에 가서 준영이 사고 범인 얼굴을 보고 왔어. 네? 어떻게요? 아침에 납골당에 갔다가 답답해서 경찰서에 들렸는데 사진이 있더라고. 근데 괜히 본 것 같아.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그 얼굴이 얼음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. 그럼 절 불러서 같이 가시지 그랬어요.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간 건데 그놈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더라.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얼굴인데 대체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였는지. 그놈을 찾아내서 죽여버리고 싶어. 아, 저 이거라도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. 너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해. 이제는 소송을 건다고 하지. 준영이는 보고 싶지.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너한테 오라고 한 거야. 희재가 소송을 걸어요? 왜요?